할머니, 이 사과 얼마예요? 이거 5,000원. 이거 팔면 집에 가시는 거예요? 가야지, 그래 가야지. 저 사과 주세요. 그래요. 여기요 할머니. 거스름돈은 됐어요. 아유 그럼 안 되지. 받아가요 여기 5,000원. 아니에요 할머니.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. 고마워요 학생. 그 사과 아주 귀한데 쓰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우리 어린애, 너 아직도 노란띠냐? 아이씨, 나 이제 곧 초록띠 되거든? 뭐야, 내 말 들린 건가? 내 말이 들려? 그럼 들리지,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구만. 어딨어? 야, 놀려놓고 치사하게 숨기냐? 어, 귀여워. 야, 나 그런 거야 안 따라간다. 그럼 이거는? 그건 따라가지. 뭐야? 지금 너가 얘기한 거야? 내 말 들려? 어. 와, 강아지 말 알아듣는 인간은 너가 처음이야. 너 뭐 잘못 먹었냐? 나 뭐 먹은 거 없는데. 고마워요 학생. 그 사과 아주 귀한데 쓰세요. 사과. 오 신기하다. 나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 되니까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. 오, 다음에 또 보자. 잘 가. 엄마! 엄마! 나 강아지랑 얘기했다. 아유 그랬어요? 아니 진짜 진짜 강아지가 바빠서 먼저 간대. 아우 진짜? 빨리 손 씻고 와서 밥 먹어. 아니 진짜 진짜. 알겠어 손부터 씻고 와. 먹으면서 얘기하자. 구독. 리오나, 저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봐. 아싸 아이스크림. 엄마는 메로나. 응. 아이스크림. 영차. 지금이 여름이니까 열심히 일해놔야 겨울에 먹을 게 많겠지.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? 너 우리가 한 말 들렸어? 어. 희한한 사람이네. 나도 이 상황이 희한해. 자, 다 같이 여기서 이걸 옮기세요. 내가 도와줄까? 오, 그래주면 고맙지. 자, 여기. 아! 대군들, 오늘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. 다들 일찍 퇴근하세요. 만세! 고마워요. 덕분에 일찍 퇴근하게 생겼어. 그래.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. 오, 리오나. 그리고 내일은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챙겨 나가. 비 와? 응. 구독. 설아 누나다. 설아 누나. 어, 리오나. 어디 갔다 와? 나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는 길. 아, 강아지다. 귀엽다. 아휴, 내 주인 어디 간 거야? 못 찾겠네. 너 이름 뭐니? 미미. 내 이름은 미미. 미미야, 어딨니? 여기요, 미미 여기 있어요. 정말 어디 갔었어 미미야.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이상하다.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? 가자. 너 저 강아지 주인 잃어버린 지 어떻게 알았어? 누나 믿기지 않겠지만 나 사실 동물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. 어 정말?
막 여기서도 개미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저기서도 새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. 언제부터 들렸어? 아까부터 갑자기.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안 믿어주는데 누나는 믿어주니까 좋다. 사실 나도 비슷한 거 있어. 비슷한 거? 나는 음악 소리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려. 그래서 누나가 한 번 들은 거는 똑같이 피아노로 칠 수 있는 거야? 응. 너 빨리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스크림 다 녹겠다. 다 녹아도 되는데. 빨리 들어가. 잘 가, 안녕. 아, 누나! 누나, 내일 비 온대. 우산 챙겨 나가. 응, 그래? 고마워. 리온이가 설아 누나를 좋아하나 봐. 우리가 도와줄까?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